자, 왜 오행수 썼을까?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원래 뭘 써야 돼? 이걸 써야 되지.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컨비싱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죠. 그럼 거꾸로 가봐. 어떤 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였어요? 동작이죠. 신체 동작. 위아래로 까딱까딱, 좌우로 까딱까딱, 전례전례 이거잖아. 내용이 됐죠? 4번 질문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썸머리 한번 더 할게요. 이 질문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 3번 문장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뒷부분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자, 결과물을 잘 생각해봐요. 세 종류의 애들이 왔죠? 위아래로 까딱까딱한 애들은 뭐였어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지? 머리를 절레절레한 애들이지. 좌우로 절레절레 흔든 애들은 뭐였지? 수업료가 인하되기를 바랬다라는 건 인상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내가 보기엔 이 문장 내용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바꿔낼 거야. 아까 우리 연습을 해봤어요. 그지? 목적을 바꿨단 말이야. 수업료 인상이 뭐가 되기를? 수업료의 인상이라고 했어 내가 방금. 수업료의 인상을 찬성했겠니? 반대했겠니? 반대했을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단어를 뭐로 바꿨죠 아까? Oppose 타동사예요. 얘는 타동사고 Object는 자동사야. Oppo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Objec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사 툴을 쓰고 나서 목적을 가지는 거야. 둘 다 뭐뭐에 반대하는데. 그럼 뭐에 반대했다고 연습해봤잖아. 수업료 인상에 반대했다. 그렇게 바꾸시죠. 됐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중립이 중요하지 않아. 셋 중에서 마지막에 쓴 건 얘지만 중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위아래로 까딱까딱 좌우로 절레절레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건 절레절레란 말이야. 얘가 선생님 봤을 때는 절레절레한 거 가지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됩니까? 그리고 완전 써버린 이해 같죠? 요거 중요한 단어는 convincing이야. 설득력이 있는 persuasive 쓸 수 있어요? persuasive 아까 우리 persuade 했었거든. persuasive가 얘하고 동일해. 설득력이 있는 SIV로 끝나면 돼요. persuasive. found 5형식 늘 얘기했다. 5형식 동사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한다는 걸 알게 되다 했었잖아요. 그 목적격 보호절에 나왔던 형용사가 앞에 형용사 또는 부사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여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단어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persuasive.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게 뭐라고? 신체 동사. 그래서 physical movement, the student made 이렇게 해도 돼요. 학생들이 만들었던 신체 동작 이래도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요일. 일요일인가요? 일요일날 그 practice 4번 16강의 4번부터 좀 진도 나갈 거고요. 좀 미리 많이 읽어와 주세요. 더 빨리빨리 나가게.